네, 반갑습니다. 요새 직장인들 식대가 굉장히 비싸잖아요. 그래서 식대를 아끼려고 굉장히 다들 노력들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. 저도 식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10만 원밖에 식대가 지원이 안 돼서 저도 식대를 좀 아끼려고 하는 편인데,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에 점심을 3일을 편의점에서 먹습니다. 요새 회사 근처 편의점들은 앉아서 먹을 수 있게도 굉장히 잘돼 있어요. 그래서 회사 근처 편의점에 가서 이제 이틀을 먹고, 하루는 이제 뭐, 저는 회사 근처에 맥도날드가 있어서 하루는 맥도날드, 그래서 이틀은 편의점, 하루는 맥도날드고, 주 5일 근무면 이제 나머지 이틀이 남았잖아요. 그때는 이제 건강을 챙겨야 되니까 그냥 뭐 내가 먹고 싶은 거뭐 그냥 10,000원 안에서 그냥 뭐 뼈해장국이든 뭐 순댓국이든 뭐 자기 그냥 취향대로 돈가스든 뭐 그냥 그런 거 먹고,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일은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을 조금 세이브해서 아낄 수 있습니다. 요새 편의점 도시락 굉장히 맛있게 잘 나오고, 뭐 고기 반찬, 계란, 뭐 진짜 배부릅니다. 그리고 밥도 굉장히 많아서 양이. 그래서 그렇게 해서도 식대를 아끼면서 뭐한 달에 거의 뭐한 4, 5만 원 정도는 세이브할 수 있다. 뭐, 예,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맛도 굉장히 있습니다. 네, 뭐 가격적인 뿐만 아니라 맛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메리트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전 지금까지 요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